자, LJ뱀 MBC 게임 팀리그 패자조 결승 경기입니다. 슈마주와 4 유니온의 대결. 지난주까지는 승자조에 있었던 4 유니온. 오늘 슈마주를 맞이해서 1대0으로 일단 한 수를 접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네.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예. 자, 2라운드 김성재 선수, 프로토스 카드를 꺼내 들게 됐는데, 서진우 선수의 앞선 1라운드 경기로 봐서는 오늘 만만치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 부담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 서진우 선수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과거에는 꾸준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최근엔 좀 기복이 보인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기복이 보인다는 건 한 번 기세를 잡으면 못 말린다는 얘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만약에 그 포유니온 팀에서 김성재 선수가 패배하고 경기를 내주게 된다면 서지훈 선수가 기복을 좀 보인다고 하되 이 기세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서준 선수의 대테란전을 보니까 어떤 테란 카드를 지금 쓰는 것보다는 다른, 조금 색깔이 다른 프로토스 카드로 한번 불을 끌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판단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지금 네. 예, 테란 대테란전에서 한참 예, 승리를 거둬서 분위기가 좋은 선수에게 다시 한번 테란 카드를 내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그 다른 스타일로 경기를 해야 되는 프로토스를 내미는 것이 예, 경기에 만약에 그 내민 프로토스 카드가 경기에 패배를 할지언정 뭔가 그 나름대로의 또 수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김성재 선수가 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주훈 감독은 주훈 선수가 아니죠. 네, 네 주훈 감독은 예, 김성재 선수를 두 번째 선수로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머릿속에 교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 배틀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성재 선수가 패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주훈 감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랜 시간 네. 경기를 끌어줬으면 하는 약간의 피로도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팀 플레이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라운드 경기입니다. 슈마시와 4 유니온의 2라운드 경기. 경기 맵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데토네이션 엑스노트에서 2라운드 경기 테란과 프로토스가 격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테란 4승, 프로토스 2승인데 예, 어쨌든 이 맵에서는 테란 대 프로토스전 테란의 일반적인 전략은 투팩토리 이후 물량이고요. 프로토스는 더블랙 이후에 물량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프로토스는 일단 더블랙 서슬을 가져가도 좋고 그냥 투게이트 정석 플레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테란은 투팩토리를 올려놔야 좀 안정성 있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그 파고들기 위해서 김성재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건 초반의 주도권 그리고 전략 카드의 다양성은 좀 프로토스가 가져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팀 배틀 방식 경기에서 두 번째 나온 선수, 패배한 팀 중에서 나온 선수가 많은 승리를 따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상대 선수의 기량과 경기 맵에 맞춰서 긴급 투입이 된 선수입니다. 김성재 선수, 과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양 팀의 격돌 2라운드 경기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위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LJ뱀 MBC 게임 팀리그 13주차 패자조의 결승. 자, 서지훈 선수 올킬 테란답게 먼저 선봉으로 나서서 1승을 자신의 팀에게 안겨준 상황. 이제 2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의 네. 대응 전략이 상당히 뛰어났고요. 네. 경기 기량 오늘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지금 예, 19전 13승 6패 예, 승수를 1승 정도 더 채웠고요. 네. 예, 프로토스전은 8승 6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올킬을 경험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한두 경기 계속 내주다 보면 정말 올킬을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농후한 선수입니다. 네. 자, 과연 더블 올킬을 패자 결승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서진우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4 유니온에서 꺼내든 카드는 지금 보시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네, 김성재 선수. 일단 이런 전략적인 성격을 가진 맵에서는 이 김성재 선수의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와 그 컨트롤이 빛을 발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리버를 기술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서준 선수를 흔들다가
갑자기 물량으로 전환하면서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런 식의 그 경기 운영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네. 기습 전략이라든가 주문 감독의 특명을 받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과연 김성재 선수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슈마치오와 유년의 2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자, 패자 결승 슈마치오와 유년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앞서 1라운드 선봉으로 1승을 따낸 지금 보시는 서지훈 선수의 진영이 7시고요. 슈마치오가 7시, 1시 지역이 김성재 선수입니다. 긴급 투입, 2라운드에 투입이 된 유년의 김성재 선수가 1시에서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네. 패자조 탈락 티켓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미 어떤 응원의 문구 자체도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네, 호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포유니온을 제압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 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유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보니까 티켓 가격이 3,300원인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파악을 못하는 것이. 네. 자, 정상을 향한 질주. 네. 지금부터 이제 김성재 선수가 좀 질주를 시작을 해줘야 하는 시동이 아직까지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네, 시동을 이제 걸어주기 위해서 김성재 선수가 나왔고, 그 만약에 티켓 가격이 39,800원이면은 어디서 얻어낸 그 가격인지 알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은데 3,300원이라고 써놓으니까 그 별 감이 안 옵니다. 네. 자, 포탈력 프로브 역시 잘 돌파하죠. 예. 네. 미네랄 지역을 일단 자신의 진영에서 가까운 쪽으로 돌파했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 네. 그 테라리 프로토스를 상대로 그 투팩토리를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정석이 됐지 않습니까? 네, 투팩토리를 했을 때의 이점이 뭐냐면은 투팩토리는 상황을 봐서 상대 프로토스 진영을 빨리 조일 수도 있고 또 조이는 척 하다가 드랍실 사용할 수도 있고 조이는 척 하다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팩토리가 안정적인 상태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네. 뭔가 뒷목에다가 예. 파일러나를 더 찍으면서 정찰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 굉장히 기습적인 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프로브는 정찰 SCB가 통과해 지나간 이후에 파일런을 워프하고 있거든요. 야, 전태규 선수가 게이트웨이인가요? 예, 김성재 선수 투게이트인데요. 네. 전태규 선수가 어제 베르트랑 선수에게 전진 투게이트 했다가 경기 완벽하게 패배했거든요. 그 한시방면의 옆쪽에 그 우범기회라고 말씀해주신 예. 뒷골목 지역인데 이번에는 정찰을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서지훈 선수가 지금 미니맵을 보니까 서지훈 선수도 뭔가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예, 김성재 선수 진영이에요. 자, 가스로시를 감행을 했군요. 네, 서지훈 선수. 네, 서지훈 선수 이러면은 대충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프로브 네. 게이트웨이 두 개 찍어놓고 본진 안까지 정찰 자신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잡아냈고요, 서지훈 선수. 그런데 원베럭에서 머린 꾸준히 생산해내고 예, 입구 지역에 예, 저런 식으로 벙커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앞 지역에 SCB가 홀드로 자리 잘 잡고 있으면 투게이트에서 질럿을 생산해낸다고 하더라도 돌파해서 피해주기는 좀 힘듭니다. 네. 예. 오늘 서지훈 선수의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전략의 유동성이 상당히 유연한 모습인데 일단은 예, 상대를 봤으니까요. 예. 그리고 네. 아까 김성재 선수가 이 전진 투게이트를 하기 전에 어떤 함정을 파놨냐면은 분명히 앞마당 쪽에 프로브 한 기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프로브 한 기가 내려와 있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나서 예, 만약에 이제 서준 선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진 안에 건물이 없어도 앞마당에 프로브 내려와 있는 걸 보고 이거는 빠른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전진 게이트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전진 게이트는 막힐 만한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까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성재 선수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재 선수 상당한 도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질럿으로 일단 한번 압박을 가해봅니다. 네. 앞마당 쪽 확장. 예, 저런 식으로 베럭스와 벙커가 건설이 되어 있으면 베럭스 바로 밑으로 지금 SCB가 지나간 것처럼 질럿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예. 지금 서지훈 선수의 플레이죠. 네. 그리고 홀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SCB 셋이나 동원을 해서 몸으로 막고 있고요. 질럿 네.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만. 예.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성재 선수. 김성재 선수 또한
투게이트로 피해를 못 봤을 때, 아, 못 입혔을 때 플레이도 지금 충분히 준비해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렇죠. 바로 멀티 가져가고, 게스 캐치 하면서, 어쨌든 지금 테라는요, 테라는 머린 생산해냈고, 벙커 지었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린과 벙커를 좀 빠른 타이밍에 가져가기 위해서 분명히 SCV를 쉬었을 거거든요? 테라는 좀 가난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투팩토리까지 지금. 야, 네, 올렸고 야. 바로. 야, 여기 이렇게 게이트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벌처가 우회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프로토스가 당장 이 앞마당 쪽을 방어할 만한 병력이 본진 안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공격과 네. 방어를 다 생각을 해서 짜온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네랄 그 센터 쪽에 막혀 있는 미네랄을 뚫고 지금 아, 벌처가 공격을 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단 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카드가 성공을 하면은 초반에 진로 낙방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고 네. 실패했을 경우에는 앞마당 쪽 확보하고 자원 채취하고 자신이 태클을 탈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렇죠. 자원의 피해가 있지만 시간까지도 벌 수 있는 아, 양동 작전 비슷한 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김성재 선수 참 준비 많이 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지역에 게이트웨이 딱 올라갈 땐 아, 이거는 막히면 들키면 바로 그냥 지지가 있는데 왜 저런 식의 전략을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역시 섣부른 생각이었네요. 네. 충분히 이후에 막히고 난 게임 운영까지도 준비를 해온 모습. 러시거리가 일단은 멀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저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상대 입구 진영 쪽으로 게이트를 전진해서 짓고 나서 회복할 만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서지훈 선수가 변수를 하나 둡니다. 투팩토리에서 말이... 예, 지금 의도를 보니까 투팩토리에서 병력 꾸준히 생산해내서 지속적으로 벌쳐버리고 SCV 보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충분히 저렇게 벌쳐버리니 힘을 발휘할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상대 진영의 포턴 캐논이 엄청나게 많거나 뭐 이러면은 몰라도. 자, SCV 하나만 먼저 돌파를 해서 예. 어, 상대 방어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캐논이 하나가 앞마당 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네. 쪽에 역시 방어라인을 갖추고 있는 김성재. 어쨌든 게이트가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네, 게이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본진 안에서 필요한 태클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김성재 선수. 네. 야, 이거 태클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올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야, 이거 분위기가 조금 더 김성재 선수가 좋다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전진 게이트를 하려면은 저렇게 길목을 완전히 막는 게이트를 해야 되고요. 몰래 건물을 하려면은 아, 상대 본진 옆에 우범지대에다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작전이 이제 정립이 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타이밍에 리버 활용을 리버 활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 서진우 선수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일단 뭐, 그쪽에 네. 네 테크트리 올리고 방어 병력 갖추느라 정신 없겠지 이런 생각할 타이밍이지. 와, 이거는 리버를 활용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김성재 선수 배짱 좋습니다. 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음 공격에 칼을 갈고 있는 김성재 선수인데요. 자, 마인을 활용해서 멀티와 본진을 끊어놨습니다. 자, 딜러 하나 잡아줬고요. 캐논 하나가 마저 워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앞마당 쪽에 프로브 대량 학살이 우려가 되죠? 예,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그냥 프로브 강제 어택을 하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아, 캐논 추가로 하나가 이제 더 워프 완료가 될 것이고요.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탱크 나와서 모습을 잔뜩 드러냈고 자 본진의 게이트웨이 추가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 만만치 않은데 하는 듯이 눈이 상당히 부리부리해졌죠. 서지훈 선수 자 셔틀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 변수입니다. 변수 네. 자 전 병력 자신이 이제 압박할 역공을 취할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본진 안에 마인으로 방어 라인을 이거는 좀 당할 것 같은데요. 자 공격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신을 뺏기고 있거든요. 중앙로를 뚫어놓고 있는 서준 선수 일단 자. 상대의 초반 전략을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준 선수가 공세일 수밖에는 없는데 자 마인 하나 맞더라도 접속을 시켰죠? 맞았어요. 한 대는 맞았는데 마인이 모여있지가 네. 않습니다. 자, 본인의 리버 드랍. 폭발하는 순간에 리버를 그 짧은 순간에. 터졌어요! 자, 이거 너무 잘 막아낸 건데요, 서준 네. 선수. 김성재 선수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앞마당 멀티지역을 확보했을 거라는, 예.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마당 멀티지역에 리버 드랍을 들어가 보는 게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서지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상 본진 자원만으로 플레이할 그런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마당 지역에 SCV가 대량으로 이동을 갔는데 그 뒤에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탱크로 가볍게 마무리하고 있는 서준 선수. 그런데다가 지금
탱크가 또 공격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한 타임 막아낸 이후에 탱크 밖으로 다 뽑아내고 있고요. 서지훈 선수 본진 입구 앞에 게이트웨이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김성재. 네.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해주고 있고, 저 마인이 본진 밖으로 나가는 셔틀의 어떤 동선을 파악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지금 정말 저 위치는 정말 좋은 위치인 게, 저 벙커와 그 다음에 탱크 두 개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셔틀을 막 한 기 이상 밀어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자, 탱크 추가하면서 팩토리 하나 더 늘려나갑니다. 서지훈. 함부로.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셔틀 두 개 갖춰지게 되면 말이죠. 자, 셔틀 둘이 들어오는데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서지훈 선수. 뚫는 게 낫지 않나요, 저 지역을? 자, 탱크로 앞마당 지역에 포격을 준비합니다. 서지훈 선수, 캐논 하나 무리 없이 쉽게 막아냈고요. 글쎄요, 이거, 예, 이거 셔틀이 드랍 가는 건 약간 비효율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동성 좋은 벌처들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막으면 막힐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앞마당 지역에 일단 리버가 하나는 떨어져야 돼, 리버가. 벌처가 방어를 위해서 들어왔고요. 탱크도 뒤쪽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막혔네요. 이쪽에, 위쪽에 털에 이게 아니구나. 자, 일단 리버만 내려놓고 셔틀을 잃고 마는 기는, 김성재 선수죠. 네. 아, 이거는, 자, 이거는, 예, 그냥 잃고 마는 뚫는 게 훨씬 나았죠. 뚫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김성재 선수. 안타깝네요. 자, 앞마당 지역의 포격을 계속 얻어맞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앞마당 깨졌습니다. 지금 네. 서준 선수의 진출한 탱크는, 예, 확실히 지금 진출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김성재 선수는 그 앞마당 쪽에 조여져 있는 병력을 보고 그 병력을 상대하지 해주지 않고 이 서준 선수의 앞마당에 자원적인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뚫어버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조이고 있는 병력이. 네. 셔틀 컨트롤도 약간 그 여기서 반드시 피해를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실했고요. 메카닉 병력과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뒤쪽으로 일단 병력이 치고 들어가면서 역습을 한번 노리고 있는데 이 병력을 막아낼 수 있나요 지금? 자, 뒤쪽에 추가 병력 꾸준히 생산을 내고 있습니다. 앞마당이 깨졌다는 것이 크죠 지금. 예. 어영부영 막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물러나면서 방어하고 있는 서지훈 선수고요. 예. SCB 동원돼야죠 서지훈 선수는. 자, 공격 들어간 병력 양 선수가 서로 상대의 앞마당 지역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병력은 지체 없이 여기에 지금 퍼를 와주든가 내려와야 됩니다. 자, 뒤쪽에 또 추가 탱크 나오고 있는 서지훈 선수 두 대 종석대로 본진 안쪽을 방어해냅니다. 야, 김성재 선수 지금 앞마당까지 복구하고 그 다음에 병력들이 내려올 생각이라면 타이밍이 늦고 생산되는 병력들이 무조건 지금 앞마당에 같이 합세를 해주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예, 그냥 어택을 찍어놓다 보니까 앞마당 쪽에 지어져 있는 뭐 털에 때리다가 지금 제 시간에 그 서준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당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중앙로 직선로를 장악하고 있는 서준 선수고요. 예. 일단 돌아서라도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네. 김성재 선수도 지금은 최대한 많은 병력을 생산해서 일단 탱크 숫자를 줄이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실로 달려들고요. 크라운의 사격. 김성재 선수는 당했기 때문에 공격으로 자신의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다릴 여유는 없거든요. 더 많은 숫자의 질럿으로 일단 수적인 우세에서 탱크를 다 걷어냈습니다. 네. 아, 김성재 선수 정말 안타깝네요. 그 벙커와 터렛 라인이 있는 곳에 셔틀 두 대 병력이 가고 싶겠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가기 싫다고 대답은 하겠지만 그래도 전황을 딱 봤을 때 이건 이 지역을 뚫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그 병력들이 빈집 털이를 노려야 하는 타이밍인지를 김성재 선수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지금 서준 선수가 일단 뒤로 탱크를 한번 접었고요. 벌처만으로 중앙 지역에서 기준을 유도합니다. 네. 유닛 구성은 그 김성재 선수가 어려운 와중에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쁘다고 그래서 질럿만 찍어냈으면 지금 타이밍에 벌처에 다 잡아먹히거든요. 탱크, 예. 자, 그대로 들어가서 앞마당 쪽 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준 선수고요. 네, 앞쪽에 프로브가 많이 안 붙어있으면 벌써 그냥 본진 안으로 쭉 들어가서 상대 프로브를 노릴 만한 가능성도 있고. 자, 캐논 둘밖에 없는 지역 일단 맞으면서라도 들어갑니다. 서준 선수의 벌써 본진 지역에 포통 캐논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마인 심어가면서 앞쪽으로 들어갔는데 본진의 자원이 거의 다 말라가기 때문에 김성규 선수는 앞마당 복구가 시급한 시점.
아, 애매해요. 네. 어, 이거는 대박 위치인데요, 네. 정말로. 일단 셔틀이 들어와서 일단 드라군 하나, 둘 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재 선수. 자, 프로브를 꽤 많이 잡아줬고요. 서지훈 선수는 앞마당 완성이 됐습니다만 뒤쪽에 또 많은 병력을 생성해놨습니다. 서지훈 6팩토리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 아이, 힘들겠네요. 김성재 선수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서지훈 선수가 꾹 모으고 뭐 한 시간을 5분 정도 준다고 해도 그때 병력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병력 차이가 꽤 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력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김성규 선수 여러모로 힘들겠습니다. 아, 김성규 선수가 호흡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싸움을 유도를 했는데 서지훈 선수가 또 응하지를 않고 모아서 나왔습니다. 자, 뒤쪽에 탱크 일제히 시즌으로 풀면서 자 벌처가 가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위에 있는 마인까지 지금 제거를 해놓고 있죠. 자, 그럼 드라운 치고 나오는데요. 김성규 선수 일제 포격 한 방이네요. 아. 자, 뒤쪽에서 이진이 역시 또 한 방. 예, 마인이 폭발하면서 벌처를 많이 제거를 네. 하긴 아,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예, 좀 병력 추가되는 것이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듯한 서지훈 선수의 탱크 브레입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지역 여기 자원밖에 없는데요. 김성재 선수 방어 병력 하나도 없고 아 김성재 선수 전략은 참 좋았는데요. 자, 김성재 선수의 카드마저 통하지가 않는다면 2-0으로 서지훈 선수가 연승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김성재 한번, 선수는 네. 지금 상황을 지금 이런 난관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실제적으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여기서 서지훈 선수가 공격에 고삐를 늦추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티만 가져가고 뭐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도 이후에 병력 차이는 더 날 수밖에 없어요. 자, 확장 시도하죠. 서지훈 선수 중앙 쪽에 아, 더 이상 드랍할 수 있는 병력도 없고요. 앞마당 쪽에 넥서스를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 김성재 선수. 예, 프로그는 전부 다 본진 안으로 쫓겨갔고 다시 한번 그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탱크 병력들이 진군을 하고 벌처가 추가가 되면은 막기 힘들죠. 네. 아. 자, 그 다음 순까지 확장까지 다 신경 써 놓고 있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앞마당 지역 탱크와 벌처 공세. 자, 방어 병력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김성재 선수 프로가 자원을 겨우겨우 불고 돌아가면서 아, 결국에는 지휘지선은 김성재 선수 전진 투게이트. 아, 위협적인 전략을 고사를 했습니다만 막강 올킬 테란 역시 서지훈 선수에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서지훈 선수, 김현진 선수에 이어서 김성재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2-0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김성재 선수 2라운드에 투입이 될 만큼의 준비된 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아, 패배를 안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경기 스코어 슈마시오와 포 유니언 슈마시오가 2-0으로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김성재 선수의 전략, 이후까지도 모두 다 준비를 해왔고 대비를 해왔던 완벽에 가까운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는데요. 그렇지만 서지훈 선수의 대처가 역시 뛰어났고 오늘 그야말로 서지훈 선수 정말 유연한 플레이, 막강한데요. 예, 준비해온 네. 전략 자체는 김성재 선수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초반 투게이트의 압박을 펼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테란을 좀 가난하게 만들고 사실 투게이트를 투게이트에서 목숨 거는 그런 도박적인 전략 전진 투게이트로 목숨 거는 그런 도박적인 전략이 아니라 앞마당 멀티적 빨리 가져가면서 이제 중후반 자원전을 도모하는 그런 플레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네. 어느 정도는 서지훈 선수도 좀 속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전술적인 측면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예, 김성재 선수 그 셔틀 둘 갖춰졌을 때 물론 이해는 합니다. 터렛과 벙커 있고 탱크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라인에 셔틀 둘 갖다 주고 싶지 않은 프로토스의 심정을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그 지역을 과감하게 뚫었어야 앞마당 멀티 지역 파괴 안 되고 그 타이밍까지 가져간 자원은 김성재 선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경기도 좀 병력 손해를 보더라도 경기를 편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투 셔틀이 그 상대방의 본진의 빈집 터리를 한번 노리는 그 과정이 있어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 잡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느샌가 또 앞마당 멀티 지역이 이미 파괴가 된 상황.
김성재 선수는 거기서 사실상 아, 이 경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리고 그 조이기를 안 당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처음에 이제 전략의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까? 전진 게이트, 멀티, 그 다음에 리버로 시간 뺏으면서 물량 확보. 이게 지금 김성재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물량을 지금 확보하지를 못했던 것은 예, 리버가 본진 안에 들어가서 예, 너무 쉽게 잡혔기 때문에 네. 시간을 뺏지 못했고 그 시간을 뺏지 못하니까 앞마당 쪽에 그 전진 앞마당 쪽에 전진 라인이 구성이 되는 시간을 예, 서준 선수에게 내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지금 김성재 선수가 준비해온 이 전략 콤보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 리버가 아니었을까 예, 싶습니다. 네. 네. 서준 선수가 사실 그걸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해서 깔끔한 데뷔가 되어 있었어요. 네. 네. 전진 게이트로 시간을 버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상대 시간을 빼앗지 못했고요. 만약에 앞마당 멀티 지역으로 첫 번째 리버가 드랍이 가서 SCB를 모두 다 잡아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알 수가 네.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완성이 돼서 전략이 좀 더 수정이 돼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대 0의 상황이 됐습니다. 슈마시와 4 유니언의 패자 결승. 4 유니언이 이제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히든카드를 꺼낼 때가 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자, 현장에 어떤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최현성 선수가 바로 나오네요. 네. 네.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기맵 짐네이너스 메모리 정글이고 상대는 테란. 테란 대 테란전 정말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최현성 선수. 네. 12승 3패 승률 80%거든요. 그런데다가 짐네이너스 메모리라면 또 이제 과거 그 TG 3범 MC 게임 스타리그에서 이윤열 선수와의 경기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와, 그 경기에서도 진짜 이윤열 선수, 최현성 선수 자신의 기량들을 절정으로 발휘하면서 멋진 경기 만들어줬었죠. 그 끝에 결국 최현성 선수가 또 승리를 했었고요. 네. 아, 지난주 경기에서 연승가도에서 일단 내려앉게 한웅열 네.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는데 네. 그 이후에 자신이 좀 연승을 많이 하면서 결승에 바로 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이 주훈 감독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그 아쉬움 오늘 위기 상황에서 오늘 출전을 하면서 그 좀 만회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가 서진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과연 2대 0의 스코어 다시 한 발짝씩 포 유니언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3라운드 경기 잠시 뒤에 2부에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